이런 공간을 꾸민다라고 할 때는 약 34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좀 심플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원입니다. 자녀방, 아이들 침실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금액대 역시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방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약 3.3평 정도의 공간이고요. 방 하나를 인테리어 한다고 했을 때 도어를 먼저 교체를 합니다. 보통 도어를 교체하게 되면 비용은 한 40만 원, 리폼한다고 하면 필름 붙이고 손잡이까지 바꾸는데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두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목공 비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벽을 쳐가지고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가벽 이런 형태 많이 저희가 디자인하는데, 가벽 같은 게 보통 목수가 와서 작업해서 이렇게 이 정도 형태 만드는데 비용이 약 한 3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알코브 선반이라고 해서 이런 우드 선반 같은 게 저렇게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목공 작업도 추가가 되고 필름 작업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보통 가벽은 30, 이렇게 이 오픈 선반 안에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약 15만 원 해서 이 가벽은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 보면은 천정에 몰딩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무몰딩 시공을 했는데 몰딩이 들어가도 20만 원이 들고요. 만약 무몰딩 작업을 한다고 해도 안쪽에 인코너라고 해서 특수 작업을 하고 내부 퍼티 작업 같은 게 들어가 실제로는 비용이 더 들긴 하는데, 그런 이제 몰딩 작업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콘센트 작업이 있는데 모델에 따라서 5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가벽을 설치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콘센트를 추가하고 또 저쪽 뒷벽에는 저희가 이제 벽에다가 콘센트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콘센트 같은 게 하나 추가될 때마다 대략 한 10만 원 정도씩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런 벽을 만드는 김에 콘센트를 만들면 그거는 이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가능하지만, 이게 콘크리트 벽에서 콘크리트 벽으로 옮기는 경우는 콘크리트를 다 까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10만 원이 아니고 한 2, 30만 원 정도 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면적 공사하게 되면 실크 도배지 LG 거로 했을 때 현정 벽지까지 일단 약 40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저 이번에 바닥에 시공한 것도 약간 타일 느낌 나는 형태의 강마루를 썼는데요. 요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폭도 넓고 하다 보니까 공간에 확장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한 4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 천정에 보시면 지금 대략 11개 정도 조명이 보일 거예요. 이게 조명 금액 자체는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저기 이제 보통 조명은 한 6천원대에서 한 8천원대 하는 조명이고요. 11개의 전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래 전구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11개로 이렇게 다 나눠서 전선 배선 작업을 해야 돼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그 전기 작업자 비용과 조명까지 해서 약 35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맞은편에 붙박이장 굉장히 크게 맞춤형으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 패트 재질로 이제 상하부 전체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수납도 많이 넣었고요. 서랍도 넣었습니다. 이 장이 약 100만 원 정도가 돼서 이런 공간을 꾸민다라고 할 때는 약 34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좀 심플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장 여부,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 여부, 그 다음에 창호, 그 다음에 철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용이 더 당연히 증가하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용을 낮춘다고 하면 첫 번째, 도어는 교체하지 않고 리폼을 하면 20만 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공, 이걸 안 한다면 가벽 공사비가 다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천정의 몰딩은 어쨌든 천정 몰딩을 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도배로 무몰딩을 하던 몰딩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20만 원 한번 예산을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도배는 이제 실크 벽지가 아니라 합지 벽지로 해서 좀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 마감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비용은 거의 반값이에요, 도배.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도배가 20만 원, 바닥도 이제 이런 강마루가 아니라 조금 뭐 강화마루나 데코타일 같은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바닥재에서도 한 20만 원 정도 안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여러 조명 하지 않고 자각등 교체한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 할 수가 있고, 장도 이제 예를 들어서 패트 재질이 아니라 뭐 LPM 재질에다가 손잡이도 그냥 기존에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내부 몸통도 일반 PB라고 해서 파티클 보드 제작하면 붙박이장도 보통 한 70만 원 정도 때 제작이 가능해요. 그럼 붙박이장까지 들어간 형태로 여기 가벽 없이 이 공간을 이렇게 동일하게 디자인한다고 하면 대략 금액은 160만 원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공간이지만 소재와 제품, 마감재, 종류, 디테일에 따라서 160에서 한 140만 원까지 굉장히 캐파가 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5월 25일 날 찍고 있습니다. 견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제품의 가격이나 시공 방법 이런 것들은 계속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대부분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때 기준이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고객님들 인테리어 예산 잡거나 공사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